오늘의 1일 식은 뿌링클과 분모자 로제 떡볶이도 있기는 시켜봤고요. 여기 뿌링뿌링 소스 잘안 보이지만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맥주. 난 맥주를 너무 좋아해.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야매 1일 식이에요. 왜냐면 원래 1일 식할때 술은 마시면 안 된대요. 근데 난 온라인 이걸 어떻게 찾냐고. 치얼스 할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예요. 치얼스. 맥주는 맥주지. 먹어볼까? 저 뿌링클 거의 1년? 1년 만이에요. 이집 잘하네. 맥주는 맥주지. 분모자 떡볶이도 먹어볼까요? 분모자 떡볶이는 저는 끓여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레토르트에 담겨오더라고요. 분모자가 10개 좀안 되게 이 정도 사이즈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먹어볼게요. 이건 5,500원이었어요. 달고 치즈 향이 좀 많이 나요. 맛있어요. 이걸 여기 찍어 먹으면 맛있다 하더라고요. 이따 먹어볼게요. 달달해. 우리네 인생 같구먼. 닭다리. 닭다리. 약간 퍽퍽살에 이걸 찍어 먹어보고 싶은데 퍽퍽살 이걸 찍어 먹어볼게요. 띠삐. 맛있어. 뿌링클이랑 이 로제 소스랑 잘 어울려요. 이 유치한 맛이 너무 좋아. 분모자 떡볶이. 맛있다. 맛있네. 제가 닭다리를 여기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소스는 듬뿍듬뿍 찍어야 할거 아니겠습니까? 스파투스 마냥 먹어줄게요. 저는 치킨 메뉴를 보면서 항상 느껴요. 한국인은 선을 모른다. 당도 뿌리고 소스도 뿌리고 막 조리고 끓이고 태우고 막 다 해가지고 막 만드는 거.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에 없는 이런 치킨까지 만들어진다. 이게 정말 한국인은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는 게 이런 데서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맙시다. 다 같이 조금씩 덜 열심히 살면 평균값이 낮아져가지고 좀 덜 열심히 살면서 돈을 똑같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GDP가 낮아지려나?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도 너무 열심히 살아. 여러분 저 인스타 만든 거 아시나요? 인스타를 만들었는데 저 유튜브 하는 거 제 지인들한테 비밀이거든요? 근데 인스타가 알고리즘을 탔나 봐요. 그래서 막 100만 뷰, 120만 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제 지인 몇 명이 봤는지 팔로우를 걸었더라고요. 스치즈라! 근데 이건 나의 숙명. 어쩔 수 없지. 이거 마지막으로 한 조각 먹을 겁니다. 그리고는 식사는 끝이야. 소스.
맛있어. 저는 이렇게 오늘 1일씩을 마쳤고요. 이거 두 개 빼고 다 먹고 이거는 한 반 정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먹고 디저트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게 먹는 거는 다 쇼츠에 올라와 있으니까 다이어트 쇼츠 봐주시면은 이거 먹고 뭐 먹었는지 보실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오늘 1일씩 끝내보고 내일도 먹어보자고! 일단 오늘 밥은 짜파게티 두 개 끓였어요. 제가 원래 항상 재료를 먹는데 제가 사놓은 재료를 누군가 먹어서 제가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보세요. 좀 넘게 먹은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남았는데 이거는 남기겠습니다. 오늘 식사 끝. 짠! 오늘의 1일식은 불닭볶음면 2개, 목살, 야끼소금 불닭볶음면, 제로콜라, 베이컨 참치마요 큰 거, 그리고 혹시 너무 매울까 봐 갈릭 디핑 소스랑 치즈도 녹여왔는데 치즈가 제 생각에 좀 상한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일단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마늘 찍어 먹으면 맛있다 해가지고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시작하기 전에 음료 먹어볼게요. 일단 고기부터. 맛있다. 치즈를 좀 뿌려볼게요. 과연 생일식지 안 생일식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살짝 맛이 간 것 같긴 한데 맛있으니까 그냥 먹을게요.
먹어보자고. 무당 약국서 봐. 어. 어. 나 이거 먹어볼게요. 불닭 야끼소바 진짜 맛있어요. 불닭 야끼소바는 진짜 맛있어. 달달한 야끼소바에 살짝 매콤한. 마요네즈를 뿌려 먹어볼게요. 살짝 마요네즈를 섞어서. 말무지, 말무. 생각보다 치즈가 괜찮아서 다행이고. 여러분, 저의 불닭이 이만큼 남았는데요. 거의 하나가 남은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저 자신을 과대평가한 날이었나 봅니다. 배도 부르고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먹고, 이거를 제가 버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데워 먹을 수 있습니다. 다른 라면 안 되는데 불닭은 돼요. 아무튼 제가 데워 먹도록 하고, 배불러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식 끝! 이런 거 디저트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쇼츠로 올려드릴게요.